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 업종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 방산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유가 감사합니다. 있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제 이제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이 결의안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확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휴전 결의안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권 지역 내에 이제 국가들이 반이스라엘, 이제 반미 관련된 이제 강경 기류가 좀 확산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미 국가인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거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제 이제 강력한 이제 규탄 성명들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가자 지구 내에 상당히 이제 인도주의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랍권 내의 국가들, 특히 이제 반미 국가들 중심으로 인해서 아마 좀 더 그 해당 지역 내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친미 또 이제 아랍 내에서도 이제 친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이제 방위 이제 태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죠. 뭐 지난달 말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국내 증시가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주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그 리포트에 표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군수 시장 내에서 한국에 대한 입지가 기존보다는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방산주에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 관련된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무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무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게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무기들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 무기들과의 이제 연동성이 상당히 많이 고려돼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만큼 호환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미국 무기하고 호환성이 높은 그런 무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군 무기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는 뭐 상대적으로 미군 무기보다는 저렴한 국내 무기를 선호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기존의 이제 방산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다시 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향후에 이제 국내 방위 사업체의 매출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방산 수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8년에서 22년 구간 보통 이렇게 그 방산 수출을 나타낼 때는 5년 단위로 보통 수출 규모를 이제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9위로 이제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3년 작년 기준 한 해로만 올해 한 해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수출 순위가 아마 세계 7위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상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는 국내 방산 수출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뭐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면 한국의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제 매출 이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한 18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보면 2027년도에는 29조 7천억으로 지금보다 10조 원 이상 지금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 발표 이후에 국내 방산주가 강력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유일의 방산 ETF인 아리랑 K방산 ETF FN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이후에 지금 수익률이 17.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그 아리랑 그 K방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30%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뭐 롯텐 같은 경우는 22.8%, 한압 시스템 같은 경우는 23.7%,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13.2%를 보일 만큼 국내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강한 상승세를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순매수하는 그런 비중이 한 그 최근 한 달 동안 한 79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그중에 한 27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기관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기관이 167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8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3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연기금이 1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40만 주 정도 매수를 할 만큼 이런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폴란드와의 계약 체결 소식도 어쨌든 간에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작년에 1차적으로 이제 체결을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체결을 하기 앞서서 이제 기본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980대를 이제 수출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670문, 그다음에 FA 공격기 같은 경우는 48대를 수출하기로 이제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본 계약이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걸 전부 한꺼번에 이제 뭐 다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체 이제 무기를 뭐 이렇게 이제 수출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이런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분 정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현대 루텐 같은 경우는 980대 전차 중에서 180대 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 같은 경우는 뭐 48대 전체를 다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670문 중에서 이제 212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런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출 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출 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수출 계약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수출 금융이라는 어떻게 보면 차감 비슷한 형태의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1차분 계약을 하면서 폴란드의 수출 금융 관련된 이제 한도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출을 할 때는 이런 수출 금융이 다시 한도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입 은행법에 따라서 지금 한 나라에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출 금융을 해줄 수 있는 게 자기 자본의 40%까지입니다. 그 기준을 따지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도가 차 있고요. 2차 수출분을 위해서는 이런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정기 국회, 이게 지난주에 통과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관련된 내용들의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아마 12월 달 아마 임시국회 때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자본 비율이 지금 15조 원에서 30조 원대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폴란드의 수출 관련된 수출 금융도 지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수주가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수출입은행 쪽에서 이제 이런 네. 게 좀 개정이 되면은 네. 어느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까요? 일단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이제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폴란드와 계약을 이제 2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제 체결된 거를
150대분 정도 지금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전체 남아 있는 게 460문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152대 정도를 이제 체결을 했으니까 여전히 308대의 이제 K9 자주파에 대한 수출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이 남아 있죠. 지금 1차 분에 대해서만 지금 뭐 180대였으니까 지금 800대 정도의 지금 K2 전차에 대한 수출 계약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현대 로템이 그거에 대한 수출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됐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선반영이 일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런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제 보고서가 같이 맞물리면서 10월 달 이후서부터 이제 주가가 10월 말서부터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방산 수출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방산 장고 기준으로 본다면 하면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폴란드에 이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폴란드 외에 지금 루마니아나 아니면 뭐 그 해당 지역들 특히 이제 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방산 그런 무기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외에 뭐 유럽과 중동 지역 국가에서도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 사항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특히 이제 사우디의 대공 이제 방위 시스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와의 이제 방위 사업 협력에 관한 브리핑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협력이 많이 진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대공 방위 시스템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주가 아마 지금 뭐 엑스포 이후에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뭐 관련된 수주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내년도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요 이제 기업 실적들을 본다라고 뭐 FN 가이드에 의한 이제 실적인데요. 뭐 내년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보다 매출 같은 경우는 14%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15% 그다음에 영업 이익은 67% 정도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매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0%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 방산 기업들의 뭐 올해 실적도 물론 좋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실적 추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방산주만한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방산주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방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해당 국가 특히 이제 유럽에도 여러 이제 좋은 방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방산 업체들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와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생산량들이 많이 좀 감축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런 해당 국가들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해당 국가들이 2025년 이후서부터는 아마 방산 관련된 생산량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뭐 지금보다 뭐 폴란드발 이런 이제 대형 그런 수주보다는 아마 좀 더 중간 규모의 수주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뭐 큰 이슈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이러니하게 또 평화가 오게 되면은 사실 평화라는 네. 어떤 우리가 좀 키워드로 다가가는 순간에도 방산주는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네, 기업은 그렇죠. 어떤 것들 보이십니까? 네, 뭐 평화로운 시대에 물론 이제 방산이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시장 자체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국의 이제 로키드 마틴 하나 그룹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이제 꿈꾸면서 지금 각 그 계열사 간에 지금 방산 분야를 이제 합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가장 통합 관리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회사가 이제 하나 디펜스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K9 자주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실적도 방산 분야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43억을 기록을 하면서 65%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가 매출 같은 경우는 11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36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8배가 상승할 만큼 뭐 방산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말 기준으로 방산 관련된 수주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뭐 2020년도에 3조 1천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5조 1천억, 그다음에 작년 말에 19조 8천억을 생각하면 계속 꾸준하게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도 지금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에 이제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한 18% 증가할 걸로 작년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2,300억으로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동유럽 지역의 K9 이제 자주포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폴란드발 이제 K9에 대한 뭐 2-1차 계약이죠. 이게 체결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뭐 수출 금융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2의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도 루마니아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이제 와 관련된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번 달 초였죠. 뭐 호주의 레드백과의 수주 체결을 했다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이제 현대 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기업 가운데서 어떤 걸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현대 로템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뭐 대표적인 이제 국내 이제 뭐 철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차하고 방산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차 부분과 이제 방산 부분, 그러니까 철도 부분과 전차를 비롯한 이제 방산 부분이 반반을 이제 차지할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뭐 전년 대비 매출은 8.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이제 출고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8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2분기에 16조 6천억이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 1조 6천억 정도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년 관련돼서도 방산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발 1차분에 대한 이제 수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점도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수출 금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발 2단계 수출 계약이 체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가 뭐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지금 전차 관련된 이제 신형 전차도 250대를 발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산 전차를 50대를 발주를 했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거는 뭐 미국산보다는 아마 다른 회사
국가의 전차를 지금 뭐 발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는 성능뿐만 아니라 미국 그 무기와의 이제 호환성까지 가치가 만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가 상당히 이제 우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주 가능성을 지금보다 좀 더 높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